네, 안녕하세요. 일요신문의 시민석 기자입니다. 오늘은 주간 트롯 시간으로 여전히 불타는 트롯맨과 미스터 트롯2의 사실 막상막하 대결이 재밌는데 점차 뭐 1, 2위가 확연히 굳어져가는 분위기. 지난 방송에서 불타는 트롯맨이 설 연휴 때 방송하느냐고 다른 타사 방송에 밀려서 그렇지 다음 주에는 상승할 거다라고 예측을 했지만 정확하게 예측이 빗나가며 다시 0.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뭐 지금 현재는 13.9 14.3까지 찍었는데 0.2씩 두 주연속 떨어지면서 아직 0.2%포인트니까 뭐 하락세가 시작됐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상승세는 끝났다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불타는 트롯맨과 MBN 입장에서는 굉장히 암울한 전망이 나올 수 있는 수치가 나왔죠. 반면 미스터 트롯2는 21.8, 6회와 7회와 동일한 시청률을 기록했죠. 좀 이렇게 불타는 트롯맨이 못 따라오면 빨리 미스터 트롯2가 도망가 버리면 되는데 여전히 도망은 못 가고 있고 여전히 따라가지도 못하고 있고 21대 14 정도로 거의 굳어져가는 분위기. 두 프로그램의 격차는 7%포인트까지 좁혔다가 지금 7.7, 7.9까지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까지 벌어질 수도 있느냐 뭐 이런 나오고 있는데 보면 두 프로그램 모두 합치면 시청률이 35.7이에요. 그러니까 방송가에서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이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인데 둘다 확장을 못하고 있는 집토끼는 확실히 잡았고 집토끼에 기대고 있지만 산토끼는 전혀 잡지 못하는 그러다 보니 원래 집토끼를 많이 가지고 있던 TV조선이 좀더 앞선 상황에서 그냥 고착화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지난 방송에서 지고 있는 불타는 트롯맨의 편을 들겠다고 했으니 또 편을 들어보자면 왜 시청률이 안 오를까요? 최고 시청률은 5회에서 찍었거든요. 5회에서 찍고 5회에서 처음으로 14%를 넘겼다가 6회, 7회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5회가 그럼 어떤 방송 내용이었는지를 살펴봤더니 5회가 1대1 라이벌전이었어요. 그 이후에 6회 초반부에 1대1 라이벌전이 이어지다가 디너쇼가 시작돼가지고 그 7회도 디너쇼가 주로 이어졌죠. 디너쇼는 굉장히 화려하고 다채로웠기 때문에 재밌었어요. 보기 좋았어요. 문제는 뭐냐면 디너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 그 비싼 돈을 내고 디너쇼를 보러 온 관객들을 위한 쇼거든요. 이번 디너쇼 같은 경우에는 방청객이 경쟁률이 무려 35대 1이었대요. 어렵게 경쟁률을 뚫고 디너쇼에 초대된 분들은 굉장히 즐거웠는데 시청자들도 재밌을 만한 공연은 아니었다라는 평이 지배적이죠.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 시청률이 잘 나오려면 1대1 미션에 계속 가야 돼요. 황영웅, 앤옥, 뭐 손태진, 전종혁 이런 인기 있는 참가자들이 개별 무대를 해줘야지 그 팬덤이 움직이면서 시청률이 올라가는데 좀 계속 팀미션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대1 라이벌전 했을 때확 올랐다가 1대1 라이벌전의 그런 기세가 다시 팀미션 시작되면서 가라앉은 게 아닌가 싶어 보여요. 이 지금 팀미션이 3라운드까지 하는데 1라운드가 디너쇼였고 2라운드가 최약체전이거든요. 뭐냐면 각 팀이 최약체가 나가지고 대결을 벌여가지고 또 승패를 정하는데 그나마 최약체전은 개별 미션이에요. 각 팀의 최약체가 나오니까. 그러면 또 그럼 최약체면 뭐 그냥 각 팀에서 인기 없는 사람들 나오면 더 시청률 떨어지는 거 아니야 싶긴 한데 지금 나온 사람이 뭐 전종혁도 나왔고 굉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최약체전도 개별 무대이기 때문에 8회에서는 좀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살포시 해보고 있지만 여전히 팀 미션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8회까지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어 보이기도 해요. 반면 미스터 트롯2는 5회부터 7회까지 무려 3회에 걸쳐가지고 1대1 데스매치를 했어요. 1대1 데스매치를 하니까 계속 그 미스터 트로트는 20%에서 21%를 못 넘어갔거든요. 21%가 벽이 돼가지고 딱 버티고 있었는데 데스매치가 시작되면서 21%를 깨고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5, 6, 7회에서는 비교적 높은 시청률이 나왔는데 아마 그거는 1대1 데스매치여가지고 개별 무대가 이어졌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관측을 해보면서 불타는 트롯맨도 다시 황영웅의 개별 무대 이런 게 있었으면 시청률이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는데 이제는 지난주처럼 강력하게 그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서서히 고착화되는 분위기가 좀 분명해 보인다 싶고. 그렇다면 지금 이제 어떤 출연자들이 인기를 얻고 있느냐? 지금 다두 프로그램 모두 온라인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있거든요. 불타는 트롯맨 같은 경우에는 국민 응원 투표 5차 결과를 발표했거든요. 1위는 여전히 황영웅, 2위 민수연, 3위 신성, 1, 2, 3위는 똑같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달라진 게 4위였던 남성민이 6위로 내려갔고 6위였던 박민수가 4위로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5위 앤옥, 7위 손태진, 8위 한강은 순위 변화가 없었고 전종혁이 9위에서 10위로 밀렸고 그 다음에 김종현은 아예 10위권 밖으로 나갔어요. 대신 공훈이 9위로 올라오고 어느 정도 좀 변화가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좀 고착화되는 분위기. 특히 뭐 궁금한 건 탑3인데 탑3가 황영웅, 민수연, 신성으로 약간 고착화되는 분위기. 아무래도 뭐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들이 이렇게 좀 모아지는 것 같고 아직까지는 뭐 황영웅이 좀
단연 앞서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구도이고, 미스터 트롯 2 같은 경우에는 우선 데스매치가 끝나면서 톱5를 발표했는데 김용필, 안성훈, 송민준, 최수호, 박지현, 그리고 데스매치 진의 자리는 최수호에게 돌아갔죠. 그리고 이제 그 미스터 트롯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 응원 투표를 매주 발표하고 있는데 이번에 발표한 결과를 보면 1위는 여전히 김용필, 2위 박서진. 이게 그 3회차, 4회차가 좀 똑같죠. 1, 2위는. 그 다음에 3위 박지현, 4위 진혜성, 5위 나상도, 6위 안성훈, 7위 황민호인데 6위였던 박지현이 3위로 올라왔고, 박지현이 이제 예심에서 잘 나갔던 박지현이 서서히 두각을 드러내고 있죠. 그 다음에 3위였던 진혜성이 4위로 내려갔고, 그 다음에 4위였던 황민호 군이 7위로 떨어졌고, 대신 7위에 있던 나상호가 5위로 올라왔고, 5위였던 안성우는 6위로 한 단계 내려앉았어요. 여기도 역시 큰 변화는 없지만 1, 2, 3위 정도는 굳어져 가는 분위기이긴 한데 큰 변수가 하나 생겼죠. 이번 7위 방송 가장 관심이 집중됐던 무대는 안성훈과 박서진의 1대1 매치였어요. 박서진 같은 경우에는 1주차, 2주차 온라인 투표에서 1위를 했고 3주차, 4주차에서는 2위를 한 아주 막강한 우승후보였는데, 반면 그 안성훈은 6위였죠. 둘 다 뭐 그 탑10 안에 이름 올리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인기 투표 결과로는 박서진이 훨씬 앞서 있는데 예상외로 무대는 13대2로 안성훈이 승리를 거뒀어요. 저는 당연히 박서진이 패자부활전에서, 그러니까 그 패자 가운데 결정되는 추가 합격자에 뽑힐 줄 알았거든요. 못 뽑히면서 최종 탈락을 했어요. 그 때문에 지금 박서진이 지금까지 온라인 투표에서는 1주차 1위, 2주차 1위, 3주차 2위, 4주차 2위였는데 5주차에서는 이름이 이제 빠지게 됐죠.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우승후보 중에 한 명이 지금 사라지면서, 원래 장구를 활용하는 가수로 되게 유명했다가 이번 이제 미스터 트로트에서 장구를 버리고 굉장히 변신에 성공을 했는데 아주 잘 나가다가 온라인 투표에서는 계속 1, 2등을 오가다가 아쉽게 최종 탈락을 하고 말았죠. 그렇기 때문에 좀 미스터 트로트는 굉장한 변화가 상위권에 있는 상황이어서, 역시 여기도 좀 김용필이 뭐 1위 제외로 가장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좀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미스터 트로트는 불타는 트롬의 황영웅처럼 김용필의 원톱 구도는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이번에 가장 눈길을 끌었던 부분은 좀 뒤쳐져 있던 박지현이 3위로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예심 때처럼 우승후보로 좀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는 부분이 좀 눈길을 끌었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8회가 되면 13회까지 가는 거니까 중반부를 넘어섰거든요. 서서히 이제 준결승전, 결승전 이런 뜨거운 무대들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팬덤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그 팬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시청률을 가늠하겠죠. 좀 더 뭐랄까 우승권이 확고해지고 그 팬덤이 강해지는 프로그램은 시청률이 올라갈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지금처럼 이 시청률을 다 뻔한 상태가 되겠죠. 황영웅이라는 확실한 카드를 갖고 있는 불타는 트롯맨이 그 부분을 잘 활용하면 더 치고 올라갈 수도 있겠으나, 제가 봤을 때는 박서진이 떨어지고 뭔가 이런 큰 요동을 치고 있는 미스터 트롯2가 더 재미있다고 느낄 시청자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주차는 제가 아무런 예상을 못하겠고, 뭐 재밌게 봐주시면 뭔가 답이 나오겠죠. 저도 뭐 이제는 겸손한 마음으로 본방사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